일단은 여기 그이 문자가 K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네. K를 진짜 그 여기서 이제 문자처럼 취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상수로 좀 네. 생각하는 거. 자, 요거 전개하면은 X제곱 n분의 2kx 뭐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. 네. 아마 너가 전개했을 때도.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. X제곱은 n이랑 곱하면서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. nx 제곱. 그죠? 그럼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었네. 네. 요거는 서로 빠져나올 수, 요 부분과 요 부분도 나올 수 있고, 얘도 이제 다 같이 나올 수 있어서 nx제곱 맞고요. 그 다음에 2kx. en분의 x의 k는 2분의 nn 플러스 1로. 네.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 나오고, k는 6분의 nn 플러스 1에 en 플러스 1로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. 네, k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, k제곱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생각하면 되게 잘 나온 거예요. 그럼 이제 사실 요거 최대 최소 얘기할 때그 2까지 약분하면은 n 플러스 1의 x의 뒤에는 별로 신경 안 쓰려고, 조금 이따가 하려고. 최대 최소 볼때 n을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죠.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해서 2n분의 n 플러스 1 하고 제곱하고 뒤에 있던 거랑 이 사람 제곱해서 얘랑 곱한 거 여기로 데려온 거. 그게 좀 있어야 하는데요. 여기까지 다 했니? 그게 궁금해. 그 왜냐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AN이거든. 최소값 AN. 그래서 이것만 잘 됐으면 생각이나 계획은 굉장히 잘한 거니까. 그냥 여기서 멈췄어요. 여기서 X가 사라지고 N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x를 일인지. 못 없애갖고 X를 못 없애. 이거를 X를 없애는 게 아닌데 아예. 에? 그래? 이차함수고 네. X라는 문자로 만들어진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네. 이 계산 결과에 X가 있어야 해요. 근데 최소값을 an이라 그러면 네. 그 x 자체가 an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?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너 얘기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면 네. 내 얘기는 이 뒤에 오는 사람이 최소값이거든요. X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길까? 혹시 어떤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. 그러니까 지금 얘랑 그냥 한번 최소값이 뒤일 것 같아요. 네,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포물선 기억나니? 이차함수 네. 포물선.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. 이 생각 하고 헐. 있나요? 헐. 네. 놀랬어. 뭘 놀래요, 그래? 네, 말도 안 돼. 지금 완전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 네. 같아. 전 계속 X를 이걸 어떻게 없애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네, X를 없애지 않고, 일단 X는 오히려 살려두고 네. 뒤에 부분 씁니다. 그리고 이차함수라는 말이 다시 좀 정신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구나. 네.